안녕하세요, 옥생 마스터 이병옥입니다. 너희들 쫄았제? 쫄리나? 어? 맞습니다. 쫄립니다. 그러니까 골프채를 꽉 잡죠. 골프가 얼마나 무서워요. 골프 칠 때 완전히 그냥 꽉 잡아야 돼. 왜? 놓칠까봐. 그런데 왜 놓칠까봐 겁나요? 내가 아무리 세게 잡고 살살 잡고 쳐도 공이 제대로 안 맞거든. 그러니까 편안하지 않아. 내가 주도권이 없어. 그러니까 꽉 잡게 되는 거예요. 사람이 불안하잖아요. 자동차 운전할 때 우리가 편하면 핸들 잡습니까? 거의 뭐 아이고 요즘 자동주행 뭐 반자동 됐으면 막 잡을까 말까 이런 것도 하고 있지만 잡잖아요. 그냥 처음에 운전하면 그냥 꽉 잡거든. 무서워서. 자신감이 없으면 손에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. 그런데 우리 선생님들은 아 손에 힘 좀 빼세요. 손에 힘 좀 빼세요. 막 그런 얘기를 해요. 손에 힘을 어떻게 빼요? 자신감이 없는데, 확신이 없는데, 그럼 세게 쥐고 치게 하는 겁니다, 처음에는. 그러니까 뭐, 헤드 무게고 뭐가 아무것도 안 느껴지지, 가벼운 걸 갖다 꽉 잡고 치니까. 그런데, 옥스윙은 공이 오른쪽에 있어요. 그러면 저는 뭐라고 하냐면, 꽉 잡고 치세요, 그래요, 처음에 그냥. 꽉 잡고 치 무서워가지고 막 여기서 그냥, 이래 막 그냥. 그러면 뭐 힘 비율적으로 쓰지. 그런데, 꽉 잡고 쳐도 이상해. 하다 보니까 정타가 나요. 그럼 저는 기다립니다. 힘 빼세요, 힘 빼세요. 근데 가끔 얘기는 하지. 잘 맞는데 뭐하러 이렇게 세게 쥐고 쳐요. 조금씩 풀어보세요 하면 약간의 동기부여가 돼서 천천히 또는 살살 잡고 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럼 여기에서 또 꽉 잡아도 막 여기서 이렇게 쳐요. 그러면은 그러다가 자신이 붙고 이 위치에 대해서 내가 주인이다. 내가 주도권이 있다 하면 그때부터는 들어서 그냥 쿵. 공이 맞네? 살살 쳐도 맞네? 그때부터는 쿵쿵 찍는 게 아니라 휘두르기 시작하죠. 이런 식으로. 그래서 힘이 빠지면서 이 클럽이 제공하고 있는 이 쇳덩어리의 무게, 그 무게감을 이용을 하면서 나는 그냥 이렇게 돌릴 뿐이고 흔들 뿐이고 쇠가 돌아다닐 뿐이고 이러한 자신감을 얻게 되는 겁니다. 여러분, 쫄리면 쪼십시오, 처음에는. 여러분이 자신감이 없는데 뭘 그걸 갖다가 막 억지로 그러려고 해요. 하지만 옥스윙을 하시면 그러한 불안감은 바로 해소가 됩니다. 여기에서 그냥 꽝 박다 보면 자신감이 생기거든요. 왜? 눈 감고 진짜 눈 감고 쳐볼게요. 딱 눈 감고 빵 칠 수 있거든. 왜? 그 자리에 떨어지거든. 또 푸시드로도 만들어지지. 제가 눈 감고 쳐볼게요. 이렇게 하고 보세요. 왜? 공이 어디 있는지 뭐 프로들은 웬만하면 찾아다니지만 저는 그냥 오른쪽에 있다고 확 후려친 거예요. 이렇게 만들어지거든. 아시겠어요? 오른발 쪽에 놓고 스윙 낮게 드는 걸 아예 여러분의 골프에 공식화 시키십시오. 나중에 공을 옮겼을 때는 이 낮은 스윙을 조금씩 올려서 조절하는 법도 이미 제가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. 옥스윙은 여러분의 골프를 살려드릴 겁니다. 이 우주상에서 옥스윙의 원리로 가르치는 프로는 저밖에 없습니다. 옥스윙 교주입니다. 옥스윙을 추앙하십시오. 지금까지 옥스윙 마스터 이병욱이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골프용품은 옥스윙몰에서 좋아요, 구독은 덤!